실내찬 그 내부가 원래 미세먼지가 저렇게 다 어렵게 나쁜 겁니까? 근데 정재원 아나운서님 차처럼 이렇게 더러운 차도 좀 드물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공기가 미세먼지랑 같이 차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차 문을 열지 않게 되면 나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안에 계속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걸러주는 게 필터인데 그만큼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신발이 젖은 상태에서 더러운 물질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바닥 매트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이게 이제 마른 상태에서 또 먼지가 돼서 미세먼지가 돼가지고 차 안에 계속 돌아다니게 되니까 이게 아주 호흡기 질환의 치명적인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은 상태가 됐을 때는 빨리 바닥 매트를 세척을 한 다음에 햇빛에 건조를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의뢰 그냥 황사가 미세먼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맞아. 전혀 다른 게? 이제 황사나 뭐 스모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올리는 거는 맞죠. 그런데 이제 황사 그러면은 몽골이나 중국의 건조한 그런 지대에서 아주 강한 바람에 의해서 이 흙먼지가 대기 위로 부웅 날아올랐다가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고 다시 떨어지는 일종의 자연현상이고 이런 미세먼지 같은 거는 가정이나 공장이나 자동차 같은 데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떼면서 그때 나오는 오염물질들 특히 이 안에 뭐 알루미늄, 카드뮴, 뭐 그다음에 수은 이런 중금속들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거는 언제나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몸에 어떻게 안 좋은지 얼마나 안 좋은지 예,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매우 위험하면 뭐 외출을 자제하라고 뉴스에 나오니까 김상호 교수님 얼마나 나쁜 겁니까? WHO에서는 이제 미세먼지를 제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담배를 한 계피 연기를 1시간 24분 동안 들이마시거나 2000cc 디젤차 매연에 3시간 40분 노출되는 효과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0분의 1mm보다 작은 이제 분진성 대기 물질, 오염물질을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작으면 그만큼 쉽게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기관지나 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천식이나 만성폐성 폐질환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도 위험하고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혈관염증을 일으켜서 이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런 질환이 있는 분 외에도 나이가 어린 어린이나 아니면 이제 노약자들이 특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매연에 노출된 것과 같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매연이 나오는 차 뒤에서 달리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거네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또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게 요즘. 더워지니까 아무래도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죠. 근데 이제 겨울철에 에어컨을 틀지 않다가 갑자기 틀게 되면 그 기계 안에 있던 미세먼지와 세균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런 보고를 낸 게 있거든요. 에어컨 바람에서 나오는 그 바람에 외이도염이나 폐렴을 유발하는 균이 번식을 하고 있다. 내지는 10대 중에 9대에서 이 노약자들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서는 알레르기나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곰팡이 같은 균들이 검출이 됐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에어컨을 틀 때는 강하게 틀어서 한 5분 정도는 환기를 시키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에어컨을 끌 때도 그냥 끄지 마시고 송풍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차량에서는 한 5분 정도, 집에서는 한 10분 정도를 좀 말려서 건조를 시켜야만 이런 세균이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께서 이 미세먼지를 피하는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미세먼지를 네, 피하는 먼저. 법. 미먼을 피하고 싶어서. 자, 과연 어떤 방법입니까? 네, 제가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은 날씨만큼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라입니다. 역시 기사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라는 거군요. 인터넷에 에어코리아라는 웹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도 네. 우리 동네 대기질 뭐 이런 다 떠요, 앱이 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건강한 사람에서는 보통까지는 괜찮지만 평소에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이제 영유아나 노약자,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환자들은 특히 네.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보통이더라도 이제 외출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특히 나쁘거나 매우 나쁨 상태에서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럴 때는 이제 실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을 때를 택해서 환기를 하시면 좋겠고 또 실내에서 요리를 하실 때에도 환풍기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미먼을 피하고 싶어서 우리 전 교수님, 어떤 방법입니까?